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길에는 이번 정부 들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함께 갑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4대 그룹 총수, 6대 경제단체장이 함께 가는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우리도 미국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 예정입니다. 이어서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는 현 정부 들어 역대 최대 규모인 경제사절단 122명이 동행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이 모두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하는 것은 20년 만입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는 재계 총수 대부분이 불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세일즈 외교 의지의 일환입니다. 수출 증진을 위해 제가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25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 첨단 기업들의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에서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는 퀄컴, 보잉, 로키드 마틴 등 미국 주요 기업 대표가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찾아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를 판매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이 그 부족 물량을 중국에 공급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미국이 한국 정부에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순방 기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